천천히 쉬어야 돼요. 우선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? 잠시만요, 무슨 소리예요? 여기로 오세요. 아씨. 더 따라오세요. 다리가 또 멈췄는데요? 이수 씨 할 수 있어. 다시 이제 평지가 나타났다. 이제 오르막 간 만큼 내리막이 생겨요. 화이팅!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봐요. 아니. 아 좋다. 뭐가 좋아? 지금 엉덩이 개 털렸어 지금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엉덩이가 털려요? 이게 모든 근육을 다 써서 힘들어요. 우와. 그래서 등산하면 힙업이 된다고 하잖아요. 아프면 짜릿해요. 짜릿하다. 짜릿하긴 하네. 이거지 하면서. 이거지. 팔도 뒤로 이렇게 치면서. 팔을 뒤로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치고 싶어. 도망가야겠다. 와. 아 좋다. 와. 와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예뻐요.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니야 이거? 우와. 햇살이 봐봐. 너무 좋아. 햇살이 담기나요 이거? 아 눈으로밖에 안 담겨. 안 담아질 것 같아. 이 힘든 거마저 다 잊게 해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. 근데 지금 그 힘듦이 잊혀지진 않는데? 이제 많이 쉰 것 같긴 한데? 말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? 안 힘들다는 거예요. 그게 안 힘든 거예요? 이제 노꼬매, 작은 노꼬매를 갔다가 큰 노꼬매를 갈 건데 오늘 체력 훈련 많이 했으니까 큰 노꼬매를 더 잘 올라가실 수 있겠죠? 화이팅! 이제 마지막 오르막인 것 같아요. 아, 씨. 진짜 가파르다. 아니 미쳤다 이거 지금. 잠시만. 이 오름 이게 맞아? 이거 느껴지나? 이거 아까 그거 써야 되겠는데? 이거 거의 75도 아니야? 갈게요. 잠시만. 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? 발을 쭉쭉 밀어요. 나는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여긴 평지다. 안 힘들다. 여기는 평지가 아니다. 평지다. 여기 평지다. 팔을 뒤로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치고 싶어. 근데 이거 하니까. 긍정적인 마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. 그쵸. 에,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진짜 5km도 못 가.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에 올라가 할 수 있어요. 그죠. 안 그러면 너무 올라가는 길이 고통스럽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인생을 배웁니다. 인생도 똑같죠. 사실 저도 방송 말씀드릴 때는 뭐 쉽겠죠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. 아니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다들 트레이너링 하면 너무 행복하다 짜릿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영상으로만 봐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. 직접 조금이라도 해봐야 돼요. 맞아요. 지금 앞에 보시면 한라산이 보여요. 보이나요 한라산? 이거 내 폰으로 좀 찍어놔야겠다. 너무 예쁘다. 드디어 고군 노꼬매의 이 정상이 왔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큰 노꼬매도 간다고 했나요? 아유 금방이에요. 여기 저기 보이죠? 금방 가요. 이 어깨 움직임이 왜 이렇게 킹 받죠? 미쳐버리겠다. 화이팅! 네. 큰 노꼬매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. 휘휘!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근데 우리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지금 계속 또 더 힘들어요? 아, 그 이제는 계단길만 남았는데 이 큰 노꼬매 정상 가는 길은 풍경이 정말 멋지게 트여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자연도 느끼고 그렇다고 조금 이제 조금 한번 뛰어볼까?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뛰어보는 걸로 할까요? 오케이 좋아요. 잘 뛰시네. 힘든 척 하더니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은데? 여기는 평지잖아요 평지. 맞아 여기 다 평지잖아. 여기 다 평지는 뭐 다 평지예요. 이게 너무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바로. 근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
당연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안 뛰어봤으니까. 근데 여기를 두 번 뛰고 또 다른 곳 또 뛰러 가보면 어느 순간 달리는 내가 멋지고 더 실력이 는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. 숨을 크게 쉬면서.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면 또 보지 못하잖아요. 오늘 이 풍경은 오늘밖에 못 봐요. 다음에 오면 나뭇잎이 있을 거고 겨울에 오면 눈 쌓일 거고.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잘 담아놔야 돼요. 잘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앞에 계단이다. 이제 계단이 나왔다. 민준씨 많이 힘들죠? 많이 힘들어요. 계단 얼마 없어요. 몇 개쯤 되는데요? 한 100개 넘나? 100개? 그럼 저희 한번 내기 해보실래요? 내기? 네. 좋아요. 이 계단 수에 근접한 사람이 위에 가면 간식을 얻는 거. 오케이. 좋아요. 근데 계단 간식 잠시만. 잠시만요. 이게 생명의 줄. 이 생명줄. 화이팅 화이팅. 자 이제 다시 계단이 시작됩니다. 다시 계단이 무슨 풍경을 보러 간다고 보면서 간다고 하더니 이제 곧 있으면 풍경이 나와요. 곧 있으면 나와요? 이제 이 나무들이 싹 없어지면서 햇살이 싹 비추고 그럼 이제 뒤에 한라산도 쭉 펼쳐지면서 진짜 멋져요. 민수씨 뒤에 봐봐요. 우와! 와 백록산도 보인다. 대박. 와 진짜 예쁘다. 야 여기다 백록산이 보이네. 저기 백록산. 와 멋져. 오늘 진짜 최고다. 아 오늘 너무 잘 왔다. 와 이게 제주지. 이게 힐링이지. 맞아. 이제 와서 힐링인 거여세요? 전 아까부터 힐링이었는데. 아까도 힐링이었지만 지금도 힐링이지. 맞아. 또 다른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다음은 백록산이죠? 뭔 백록산이에요 지금. 말하지 마요. 말한 대로 되니까 이게. 백록산 뛰어가기 어때요? 아니 제주도 살면 백록산도 뛰어갔다 와봐야지. 나 다리가 굳었는데 아예. 아까는 한라산 뷰였다면 이제는 농장? 밭 뷰! 두둥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노름이 좋은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눈 오고 이러면 나는 거기 뭐 헬스장 안 갈래 뭐 맞아요.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트레일러닝이나 그냥 러닝이나 눈 왔네? 그러면 눈 온 그쪽에서 뛸 수 있는 거야? 막 설레잖아. 맞아. 그게 좋은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달릴 때도 재밌고 네. 또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. 맞아. 이날 이렇게 놀았지라고 추억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아요. 와 진짜 오름 와야겠네. 트레일 러닝도 해야 되겠네. 맞아. 오름을 걸어도 되지만 뛰어도 엄청 재밌고 그리고 빨리 끝나잖아요.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. 오름 먹고 오름! 얼굴에 진짜 이거 조금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.
지금 많이 티는 안 나지만 근데 그게 그거 자체가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. 진짜 내 몸이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는 진짜 내 몸뚱아리 보기 싫어가지고 샤워하고 빨리 닦고 바로 옷 입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옷 입거든요. 아까 그거 한 거 아니야? 네 이거. 아무튼 근데 진짜 약간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좀 돌아오고 있어. 이게 진짜 신기해. 누가 나한테 야 민수야 너 잘났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 오른 하나 오른 게 퀘스트 하나 통과한 것 같고 레벨업 하는 것 같고.